자, 이제 여기는 어디냐? 바로 노선입니다. 노선이 일본 편의점이죠. 노선에 왔어요. 이제 호텔 가기 전에 바로 이제 먹을 걸 다 털려고 노선에 왔습니다. 우선 노선 입성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입성. 아주 우선 제 최애 아이스크림부터 사야겠어요. 최애 아이스크림. 제 최애 아이스크림이 와우.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 맛도 있네요. 여러분, 이것도 좋아요. 이번엔 뭐인데 복숭아 맛이 나는 물. 아, 나도 바구니를 돌려야겠다. 바구니, 바구니. 어, 아! 일반하면 또 푸딩이지, 푸딩. 푸딩, 푸딩, 푸딩 어딨어? 푸딩 없네? 푸딩 사왔어. 푸딩이 진짜 맛있어요. 푸딩 3개나 사겠어. 푸딩까지 딱 샀고. 일본은 군것질이죠? 편의점 군것질이 그렇게 맛있어요. 초콜릿도 맛있지.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어? 이거 살까? 뭐, 마실 거? 이제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아닌가? 아, 뭔가 아쉽긴 한데. 아, 콤비니. 요리. 와? 어떠니? 오이시 됐어. 네, 일본어 배우고 있어. 맞다, 오시마이. 이 정도? 푸딩, 아이스크림, 물, 초콜릿. 이렇게 했습니다. 이 정도 충분합니다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! 약간, 약간 닭고추만 먹고 싶은데? 닭고추. 닭고추, 후다츠. 어, this one and this one. 전 일본에서 대부분 약간 먹었던 것만 먹는 스타일이에요. 왜냐면 제가 일본어도 일본식 모르니까 그냥 저는 약간 생김새만 보고 약간 먹을 거 먹는데 약간 이거 레몬 사탕이겠지 했는데 약간 레몬이 어 이거 레몬 사탕이겠지 했는데 레몬 약간 레몬 묻혀져 있는데 약간 박하? 같은? 여러분들이 나중에 맛있는 거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. 아, 있죠? 아, 이거 물, 누가 골랐어요? 아, 뭘 안 해, 역시. 역시. 복숭아 와타가 맛있지, 또. 삐치 왔다. 이. 삐치 왔다. 모모 왔다. 모모 왔다. 모모 왔다.
이거 먹을 거야. 다 골랐고 먹을 것도 다 골랐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봐요. 전 너무 이런 풍경이 너무 좋아요. 풍경인가? 약간 분위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들? 이렇게 편의점에서의 약간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제 저는 호텔에서 맛있게 먹겠습니다. 바이. 바이.